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5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뿐만 아니고 여러 신문의 사설에서 선관위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은가.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한 선관위에 대한 그런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거꾸 부인하는 그런 부분을 맹렬하게 성토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그 공직선거가 지금 갖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은 바로 후보별 득표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표를 던지게 되면은 그 표를 한 표 한 표 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총계를 구한 다음에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그게 선거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지금 선거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의 계획에 맞춰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한다는 것이죠. 제조 생산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울산 교육감 선거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좀 조작이 심했습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4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가 훔쳐가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런 경우 100장당 35장을 훔치게 되면 조작값이 35%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는 곳으로 울산에서 알려진 울산 북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천창수 후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사, 서울의 교사 출신이다. 그리고 전번 12월에 공무 중에 사망한 부인 되시는 분의 후임으로 등장한 천창수 후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분이 울산 지역의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전 민주노총 금속연맹 울산본부 본부장. 그럼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천창수 후보를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거가 그냥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으면은 뭐 제가 크게 이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천창수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나 김주홍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표가 이동한 규칙이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로 이동시킨 그 규칙을 이게 찾아낸 겁니다. 그럼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35%를 조작한 것은 조작값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를 물로 보는 거죠. 바보 천치로 보지 않고서는 35% 정도 그렇게 높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2022년도 요리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5% 김은혜 후보의 표를 100장당 5장 훔쳤지 않습니까?
서울은 10%, 100장당 10장을 훔쳤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100장당 5장, 5%를 훔쳤지 않습니까? 35%를 훔쳤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만들어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서 35% 득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2024년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 세상이 아닙니다. 선거를 7번째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열심히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근본적인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만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민주노총 후보하고 친정교조 후보들은 다 승리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는 항상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큽니다. 민주노총 여론이 지지하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동단위는 물론이고 투표소 단위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1보다 큰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똑한 국민들이 저마다 여러분들 제잘난 맛을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득표수 조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잘 사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게 되면은 기이하고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말을 더하게 앞서가지고 이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예. 여기 사람들 울산은 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구. 예. 조작값이 35%인데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 주었습니다. 득표수 증감, 득표수 증가와 감소라는 그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정확하게 수학적 관계식이 찾아진 겁니다. 이쪽에 35%를 빼앗고 이쪽에 플러스 35% 하고 그래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웅 후보가 각 선거구마다 빼앗긴 득표수가 가장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빼앗아가지고 천창수업에 이만큼 더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총 득표수 증감, 총 조작 규모가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중구에서 5,064표, 울산 남구에 7,736표, 울산 동구에서 2,789표, 울산 북구에 3,574표, 울산 울주군에서 4,810표. 이만큼의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어떤 후보가 이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여러분들 2만 표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조작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 관심은 누가 승리하든지 관계없이 선거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는데 그걸 다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당선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의 이 뭐죠? 비겁함과 이 뭐죠? 부정직함과 이 불법적인 일에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로서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급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A가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여러분들 세금 먹고 국민들한테
울산 교육감 후보의 천창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발표한 그 근거가 되는 A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들어댔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그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B에 나와 있습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서 거소투표에서는 106.75니까 107표를 빼앗고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322표를 빼앗고 능소일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42.80이니까 143표를 빼앗고 능소이동 관내 사전투표에는 199.85니까 200표를 빼앗고 반올림 해가지고 능소 3동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241.15표니까 김주홍 후보한테서 241표를 빼앗고 강봉동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에 100.45포니까 100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게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가 역으로 전산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창수 후보의 이 득표수에는 빼앗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빼앗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면은 진짜가 나옵니다. 455 빼기 107 이렇게 하면 348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우편투표 천창수 2497표 이것이 다 남한테 훔친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빼주면은 2497 빼기 322 하게 되면 2175표가 천창수 후보의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능소 1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창수 후보가 1255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남한테 훔친 표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1255표에서 빼앗은 만큼 빼면은 143표를 빼게 되면 진짜 천창수 후보의 능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112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김주홍 후보는 능소일동의 관내 사전투표가 408표인데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표를 빼앗긴 수치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영 후보는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더해주면 됩니다. 143표를 더해주게 되면 551표가 진짜 능소일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김주영 후보가 얻은 득표수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짓들 해가지고 뭐 북한 해킹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가 전면적으로 뭡니까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모르면은 제가 뭐 출세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출세 같은 게 다 뜻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세도 이런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짓을 찾아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입을 다물고 삽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한동훈 씨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이원석 경찰청 검찰총장이 모르겠습니까? 앞에 두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뒤에 한 사람은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자료 하나면은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짓을 그동안 해봤는지 일곱 번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다 이렇게 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고쳐달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표를 줬더만은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또 조작을 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또 조작하고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선거가 무너진다는 건 뭘 한 겁니까?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 대화 이게 뭐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 이름들 선거를 이렇게 훔칠 수 있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해놓은 짓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제가 말로 하면은 저 양반이 과장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제로가 되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0이 나왔대 이런 법이 없거든요. 다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A가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푸른 식으로 가짜 이 가짜를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35%를 빼앗고 35% 더하는 그런 수학 관계식을 돌려가지고 뭡니까?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를 추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가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4.15 울산 교육감 선거의 북구 사례입니다. 북구 사례. 뭐 다른 울산 울주구 중구 동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 울산 남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선거 여러분 뭐 북한 해킹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모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제조하는 겁니다. 선거가 쇼가 돼버린 겁니다. 다 선거에 가서 이런 표 던지더라. 그게 다 쇼입니다. 쇼. 밀실에서 앉아가 뭡니까? 득표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짜를. 가짜를 만들었으니까 원래 이런 선거는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딱 찾아내가 뭡니까? 몇 표를 옮겼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득표수 100장당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거소투표 다 35%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35% 플러스 35%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그냥 짐승소리 사는 나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은.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낱낱이 해부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예. 어느 곳도 이런 것을 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공병호 연구소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권은 지방선거 지금까지 나온 4권은 4.15 총선 2, 3권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1권은 총론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미 지나간 선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도 반복될 겁니다. 국민들이 힘을 더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이 민주주의를 탈취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